네,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핵심 첨단 광물의 수출을 다음 달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수출 규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침 제닌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찾습니다.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관련 내용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상무부가 갈륨과 그리고 게르마늄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수출을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일단 이 갈륨과 게르마늄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좀 필요한 재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광물이고 또 중국에서의 생산량, 뭐 세계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뿐만 아니라 반도체 칩에도 들어가고요. 태양광 네. 패널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액정 TV의 빛을 발산하는 백라이트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그 스마트폰에서 얼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면 발광 레이저도 이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속이나 무속 충전기에도 이 물질이 쓰이기 때문에 생활에서도 상당히 널리 쓰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단일 광산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과 같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부산물로 소량으로 생산이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또 싼 가격을 무기로 해서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갈륨과 관련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이 94%, 그리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83% 정도 차지할 정도로 거의 독점인데요. 예. 이제 8월 1일부터 중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량을 초과해서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재를 받게 되고요. 또 여기에 또 새로 신규 수입 허가를 내기 위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최대 한 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가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이 사실상 생산, 공급을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출 조치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 중국의 접근을 그런 차단하는 조치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맞대응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네덜란드,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을 규제하거나 중단시키는 조치가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면서 현재 갈륨과 관련해서는 8개 품목 그리고 게르마늄과 관련된 6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앞으로 추가적인 그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라든지 또 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가했을 경우에는 중국도 장군 멍군 식으로 보복 강도를 좀 높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뭐 희토류라든지 다른 금속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 세계 제조 상품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공장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경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활용 첨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넥티드 차라든지 예. 메타버스, 인공지능, 첨단 군사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이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미국에 좀 맞서는 것은 아닌가 보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상무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호히 이번 조치를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협력국 그리고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을 해서 이번 문제를 좀 잘 해결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특히
공급망과 관련해서 탄력성, 다양화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중국에서도 지금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예.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차세대 반도체를 놓고서 국책사업으로 대규모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리콘 반도체를 뛰어넘어서 인재 더 빠르고 효율성이 강한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도 그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와이드 밴드 갭과 반도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세계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갭 반도체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전 세계가 중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6 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누가 먼저 갈 수 있느냐를 확정지게 되고요. 예. 또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인 5세대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차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나 레이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통신 정보를 순식간에 1초에 100조 번 이상의 연산을 해주는 기능이 필요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 자동차, 페라리라든지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재료 빼기 2.5천만에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첨단 반도체, 질화 관련 비소 반도체를 쓰는 첨단 제품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두 제품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나라도 가질 수 없게 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의 강도가 점점 세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 강도가 점점 세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서 후속 대책을 이르면 뭐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사양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점점 더 세게 나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전쟁 같은 경우에는 악순환의 톱니바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점점 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회로를 통해서 계속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수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기술자를 좀 데려다가 정보를 좀 빼간다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미국 제품을 이용하면서 중국이 고사양의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 기업에 대해서 AI와 관련된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출 제한이라든지 또 반도체와 관련된 종합 수출 규제 법안들이 이번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디리스킹에 대한 위험 부분들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제재 강도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도 무척 공교롭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재무부가 3일 오전에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당일 저녁에 지금 이 수출 제한 조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나절 만에 사실상 이제 미국을 타깃으로 한 이런 조치가 발표가 된 건데 미중 경제 수장의 만남을 목전에 두고 이런 조치를 발표한 의도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번에 제넷 앨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같은 경우는 경제 부분과 관련돼서 양국의 긴장감을 좀 떨어뜨리고 또 그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하지만 공교롭게도 방문 직전에 이번 규제 조치가 나왔다는 점은 아무래도 미국 주도의 디리스킹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이 상당법 좀 양보를 해달라는 신호음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봉쇄가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라든지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와 국제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부분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됐을 경우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반대파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자세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금속이나 희토 금속과 관련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번 경제 대화에서 미중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느냐에 그 관심들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어떤 우위를 점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함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리스킹과 관련해서 좀 양보를 해달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옐런 장관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 중에서는 비교적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원하는 어떤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좀 뭐랄까요 관리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을지도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고비는 지나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제넛 옐런 그 연준 의장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건전한 경제 경쟁이라든지 책임 있는 경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상대 파트너인 중국의 그 허리펑 부총리라든지 예. 그리고 류쿤 재정부 장관과는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유고시 권력 순위 5위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권한이 있고요. 또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자르라고 통칭할 정도로 책임감이 상당히 막강한 자리입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리창 국무원 또 총리하고도 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문제라든지 환율 그리고 디리스킹과 관련된 그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리스킹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산업 정책일 뿐이지 중국 포위 전략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군사 문제에 국한된 기업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이런 강도 높은 규제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디리스킹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리스크를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양국 간의 그 관계가 이제 커다란 골목길을 돌아섰고요. 또 시 주석과의 만남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만남이 좀 불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자,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일본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이번 수출 규제가 발표가 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그 해외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발표가 되니까 좀 담담했고요. 예. 다만 시기가 조금 빨랐다는 점에서 조금 놀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라 갈림이라든지 지라 비소 같은 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미리 대처를 해왔고요. 예.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 그리고 11월 달에 요소수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 의존도가 70% 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를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그 규제 품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수입도 하고 있고요. 예. 또 40일 이상의 비축 물자를 좀 확보한 그 상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3년 정도 장기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현물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 예. 그리고 대체 물질 개발도 상당히 빠른데요.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가스를 생산해서 반도체 제조할 수 있는데 이를 석탄으로 대체하는 사업도 지금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 규제로 인해서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전에 1kg당 1,380원 했는데 현재는 1,500원까지 되었고요. 이번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라 갈륨 가격도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좀
경영의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이번 광물 수출 제한 조치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서 좀 대처가 가능했다, 미리 대처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 품목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확대가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이번 규제 대상은 그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던 치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지 일본의 니콘이나 도쿄 일렉트론이 대상이 되지 메모리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전혀 그 악영향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장군 먹문식으로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된다면 뭐 중국 입장에는 희토리라든지 다른 금속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1850개 품목 중국의 수입 비중이 80% 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차체에 쓰이는 그 마그네슘 그 주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탄소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빨리 대체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재고를 확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그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